안녕하세요. 저는 뚱뚱한 고3 돼지입니다. 뚱뚱하다 보니 주변에는 늘 저를 놀려대요. 야 돼지, 오늘도 뱃살이 출렁출렁하네. 쥐는 대머리면서 반짝반짝. 이 돼지가? 두고 봐. 두고 보긴 뭘 봐. 공부나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. 이얼 돼지, 돼지 불태우네. 오늘 저녁은 돼지 불고기. 나쁜 새끼. 방과 후 다녀왔습니다. 아니 우리 딸 왜 울어? 학교에서 누가 괴롭혔니? 엄마 학교에서 애들이 놀려. 뚱뚱하다고. 우리 딸 걱정 마. 고3만 참아. 졸업만 하면 지방의비배 PT까지 시켜줄게. 그렇게 고3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의 첫걸음. 저 여기 지방의비 파는 곳 맞나요? 네, 파양의 지방의비 맞습니다. 예약하셨나요? 아니요. 바빠 보이시네요. 당일 수술은 안 되겠죠? 그럼 수고하세요. 왜 그러세요? 당일 수술 가능합니다, 고객님. 그럼 마취 들어가겠습니다. 마취! 자, 그럼 수술을 시작해볼까? 칼로 배를 갈라서 지방덩어리를 꺼내주세요. 이런 지방덩어리가 너무 맛있어 보이긴 하네요. 환자가 마취해서 깨기 전 조금 맛만 볼까요? 앞뒤로 구워준 다음에 꿀꺽. 선생님, 수술은 잘 끝났나요? 그럼요. 여기 보이는 게 다 지방입니다. 많이도 나왔죠? 감사합니다. 그런데 배보다 목이 더 아프네요?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요. 엄살은. 한 달 뒤. 이제 PT만 남았네. 열심히 해서 살 더 빼자. 저 여기 PT 전문... 옆 건물을 착각했네요. 수고하세요. 왜 그러세요? 고객님, 파양의 PT 전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지방의비 선생님 아니세요? 전 여러 가지 일 합니다, 고객님. 자, PT 하기 전에 죽기 싫으면 쓰세요. 네, 이것 좀 놔주세요. 선생님, 이거 PT 맞나요? 그럼요, PT. 피가 튀는 운동, PT. 한 달 뒤. 지방흡입과 PT로 몰라보게 이뻐진 나. 만나기 싫은 악연을 만났다. 스릴러고 돼지 맞지? 몰라보게 이뻐졌다 야. 대머리살. 오랜만이네. 나 밥으로 진화했어. 여기 내 명함. 나 검은 조직 조직원이야.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해. 한심하다. 학교 다닐 땐 애들 괴롭혀놓고 졸업하고 나니 조폭질이라니. 그럼 난 이만. 다시 마주치지 말자. 야, 이 돼지야. 네가 뭔데 검은 조직을 욕보이냐, 잉? 악마 접해버릴라. 뭐야, 이건 어디서 날라온 거야? 어이, 검은 조직들. 내 고객에게 뭔 짓이지? 저것이 죽으려고. 그냥 가라, 잉? 어이, 돼지. 내가 던진 거 읽어봐. 네, 네. 파양의 실전 검술 30% 할인권? 대파 검법. 대파 가르기! 마늘 형님! 이것들이 죽을라고. 돼지 저 자식에게 PT 3번 실시. 실시. PT 3번 주먹 때리기. 내가 잘못했어. 언제까지 때릴 거야? PT 3번 피투할 때까지 때린다. 이 사건을 계기로 난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는 돼지가 되었다. 쿠키 영상. 여기 할인 쿠폰 적용되나요? 네, 가능합니다. To be continued.